그리고 더시어는 양키 형들이 주말에 돈을 많이 써요. 현질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일월 미국 시간으로 이게 금토일이거든요. 그때는 카드를 사는 것보다는 매수하는 걸 추천해요. 가격이 오르거든요. 우리 양키 형들이 현질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카드는 평일에 사시고 할 때는 주말에 파시고. 하나 더 추측드리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사이가 가장 싸게 살 수 있어요. 그때가 미국 애들이 자러 가는 시기라 그냥 싸게 올려놓고 자러 가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부터 5시가 가장 싸게 살 수 있고, 그때는 파시면 안 돼요. 팔 때도 가장 싸게 팔리거든요. 그래서 팔 때는 저희가 잘 때 자정 24시에, 24시 아니면은 보통 11시, 새벽 3시 그 사이가 제일 비싸요. 그래서 팔 때는 24시부터 새벽 한 3시 사이에, 오전 한 10시까지도 괜찮아져요. 근데 가장 비쌀 때는 12시하고 새벽 한 3시 정도? 그때가 가장 비싸게 사요. 양키 형들이 그때 접속이 제일 많을 때라.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수월하죠. 그냥 저만의 팁이에요. 다른 사람은 어떠한지 모르는데, 제가 다년간 경매장 시설을 지켜봤을 때 제 개인적인 팁입니다. 그냥 참고만 하세요.